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3강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3, 바로 고조성과 위만조선인데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회 시험에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뭐 고구려니 옥전이 동해니 사만이니 나오게 된다라면은 고조선이 출제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고조선이 출제가 된다라면은 여러 나라 부분에서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또 각각 여기서도 고조선도 나오고요.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출제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출제 전체 확률로 봤을 때는 고조선보다는 여러 나라 성장, 그 여러 나라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출제 비율이 높긴 하지만 여기도 그래도 10번 치면은 그래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고조선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한번 고조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문제를 잡으려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조선의 내용을 제시문에 다 던져놔요.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요거 고조선이네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냐면 위만조선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부분을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봤던 그 고조선, 어떻게 보면 고조선 안에 위만조선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위만조선의 이야기도 고조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묶었을 때 또 위만조선이 고조선 문제에 당연히 정답이 되기도 하고 위만조선만을 가지고도 단독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좀 출제율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정말 클래식한 문제 때 옛날에 한 20회차 이전에 그럴 때는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고조선의 당군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고조선의 팔조법, 한능검에서는 번금팔조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조항을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군조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팔조법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형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10회차 트렌드 상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고조선을 한번 잡기 전에 제가 판서로 먼저 잡고 다시 PPT로 돌아올게요. 고조선을 먼저 알려면은 제가 크게 몇 개 번호를 써드릴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문제 다 풀립니다. 일단 먼저 고조선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건국이 되었냐? 건국 연도까지 사실 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연도가 참 외우기 쉬워요. 기원전 233333,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왕검이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픈되는 게 바로 고조선이죠.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1강, 2강 때 계급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총동기 시대에 드디어 농사의 최고봉, 농사의 하이라이트인 벼농사를 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한 전쟁, 워. 전쟁이 벌어졌고 이긴 사람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지배층이 등장했고 제일 높은 사람이 은동진 족장 군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 건 다들 아세요. 맞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고 대빵이 바로 당군 왕검인 것도 압니다. 그러면 아, 느낌상 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최초의 지배자가 등장했던 어? 나라? 그러면 이 나라인 고조선은 무슨 시대 때 등장을 했을까요? 청동기 시대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풀면은 첫 번째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고조선이란 나라는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1번이 또 제시문에 둥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허, 고조선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라는 걸 또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역사는 팩트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읽어내는 건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책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언제 등장하냐? 아, 이런 부식 덩어리!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없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당군 신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똥 싸는 거 아닙니다.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 제가 또 책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연 스님이 쓰셨던, 나중에 또 책으로 단독 출제 잘 됩니다. 삼국유사에 바로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인 당군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래식한 문제 때 이 당군신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빠르게 당군신화의 내용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당군신화는 다들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봤습니다. 초딩 때부터 신나게 들어왔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환인이 있었고 그의 아들 웅이 있었습니다. 이 웅이 웅웅웅웅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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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에 내려가고 싶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피해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좋다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웅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늘 부족 출신이다.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나는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요 이야기에서 바로 우리는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의 아들 웅아, 아, 너만 보내기 너무나 불안하다. 너에게 좀 뛰어난 사람들을 붙여줄게. 어? 누구야 아버지? 풍! 휘휘휘휘 바람풍입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 운! 비구름을 부르는 사람. 구름 운. 우! 바로 비를 부르는 사람.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 명을 보내줍니다. 풍백, 운사, 우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뭘 관리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날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날씨를. 그래서 이거는 아, 고조선이라는 사회가 농경을 중시 여기는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내려온 이유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전 내려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 해피해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널리 인간이 이룩하게 했다. 바로 홍익인간정신 또 담고 있죠. 자, 그랬던 웅이 어느 날 갑자기 신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따단 딴딴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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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다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웅웅웅웅 우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자 웅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사람이 되고 싶니? 사람이 되고 싶으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라. 웰빙식으로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우걱우걱우걱 먹다가 다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타이거는 이런 진장 빌어먹을 내 호랑이가 어떻게 쑥과 마늘을 먹어요. 이익!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결국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을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타이거와 곰이 등장을 했습니다. 베어가. 이거는 뭐냐면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때 나왔던 땅 위에 있는 동식물을 숭배한다는 토테미즘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이탈해버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한판 붙었는데 곰부족이 승리를 거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내용에서 뭘 할 수 있냐? 아, 토테미즘이라는 것도 당군신화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이 어떻게? 아름다운 연인으로 변신한 곰을 봅니다. 흔히 웅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트 뿅뿅뿅 I love you 나도 I love you 빰빰빠밤 빰빰빠밤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당군왕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군왕검을 또 의미를 또 읽어내야 됩니다. 당군왕검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당군이란 단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왕검은 뭐냐? 이스킹,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고조선이란 나라의 넘버원 최고 대빵은 당군왕검이에요. 근데 이 당군왕검은 제사와 정치를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당군왕검이 지 혼자 다 해먹죠. 혼자 다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제사와 정치를 두 놈이 아니라 한 놈이 하고 있네, 당군왕검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제정일치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던 제정일치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또 클래식한 또는 한국사 수능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이 되게 돼요.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올 때 제정일치의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히 실려있는 단군 신화를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 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또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단군 신화를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 1번 찾으면 되겠죠. 총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자, 이랬던 고조선이요. 힘이 서서히 커지는 일이 생겨나요. 일단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중국의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중국의 공자니 맹자니 뭐 장자니 노자니 그러한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예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한반도에는 고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중국의 제나라와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좀 받아들입니다.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또 여전히 춘추전국 시대예요. 나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중국의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연나라와 고조선이요. 한판 맞짱을 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고조선이 중국의 나라와 한판 붙어서 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실제로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연나라와 맞설 싸울 정도로 강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랑 요거랑 또 원 플러스 원인데요. 다섯 번째. 연나라와 한때 맞짱을 정도로 셌지만 결국에는 연나라의 장수였던 정말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 같은 장수.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개 같은 장수. 징계라는 중국 연나라의 징계라는 장수의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 서쪽 땅을 잃어버리면서 평양으로 중심지가 옮겨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이 원래 처음에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중심지가 중국 만주였더라면 이때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심지가 이동하게 됐던 사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심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 같으면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심하에서는 연나라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가 실제로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잡아드렸고요. 계속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놓고 또 가볼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위만조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위만조선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춘추전국시대가 벌어지겠다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를 정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꼭. 중국을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황. 그 진시황이 만든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죽자마자 바로 혼란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지금 바뀌어가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기. 이거를 진한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이요. 위만이란 아저씨가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어떻게 고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고조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때 고조선의 당시에 바로 왕이 누구였냐? 단군왕검이 누구였냐? 바로 단군왕검 준왕이었습니다. 이 단군왕검 준왕인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또 잡아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6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7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하나를 더 언급을 하고 뒤에 언급하려다가 지금 그냥 언급하면 나을 것 같아요. 단군왕검 또 준왕과 관련된 또 시험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앞에서 뭘 봤냐면 고조선이 그래. 아, 힘이 좀 셌구나. 나라가 좀 잘 나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 봤어요. 뭐 중국의 옆나라와 싸울 정도로 막강했다. 대적할 정도로. 물론 옆나라 징계에게 한번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자, 그리고 또 단군왕검이 또 잘 나갔구나. 고조선이 잘 나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준왕이 있죠. 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왕이에요. 부왕에서 아들이었던 준왕으로 왕이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요. 어? 선생님. 아니
아빠에서 아들로 왕위가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빠랑 아들은 나이 차가 크잖아요. 맞죠?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왕의 힘이 약해. 근데 왕이 죽고 나서, 아빠가 죽고 나서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어떻게 될까요? 신하들에게 잡아먹혀버립니다. 왕의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왕의 힘이 약할 때는 보통 아들에게 왕위를 바로 못 주고 나랑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나의 동생이나, 동생이 없다 그러면 사촌이나 친척한테 줬던 거예요. 근데 당군왕건 부왕 아빠에서 당군왕건 준왕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넘어갔다. 부자 상속이 되었다. 아하, 고조선의 나라가 힘이 좀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도 뭐가 있냐면, 이 당군왕건 준왕 때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관직을 줘요. 무슨 관직을 주냐? 상, 경, 대부 또는 장군이라는 직책을 신하들에게 줍니다. 이게 또 왜 고조선 힘이 좀 셌구나, 당군왕건 힘이 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냐?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이라는 관직을 줬어요. 야, 너에게 상이라는 관직을 줄게. 상의 관직의 권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지, 나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에서 감시를 하는 거겠죠. 즉, 신하들에게 내가 원하는 간직을 딱 준다? 이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하니까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하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 된다기보다는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제시문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왕이 부장 상속으로 왕의 힘이 좀 강했던 당군왕건 준왕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위만이 건너왔어요. 위만이 뭐라고 하냐? 당군왕건 준왕, 당군왕건 준왕. 나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우리에게 좀 먹고 살 길을 좀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또 어떨까요?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아, 또 정의 민족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당군왕건 준왕이 알았다. 저기 변두리 땅을 좀 지키고 있으라. 거기 좀 살고 있어? 변방 지역에? 그러면서 위만과 위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만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해요. 당군왕건 준왕이 갑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갑자기 비파용동검을 한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만 충격에 빠져요. 왜? 중국은 이미 철기가 활발하게 생산됩니다. 얘들은 춘추전국 시대 이미 철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철 무기를 가지고. 근데 비파용 동검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위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찐따 같다. 이야, 조선? 그냥 내가 한 방에 쳐버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위만이 당군왕건 준왕을 박살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위만이 고조선의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최고 자리 왕만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있고 이씨 왕조에서 그냥 동진이가 그냥 왕이 한번 된 거예요. 은동진이가. 근데 기본 틀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진조선 이렇게 되겠죠. 그처럼 위만조선입니다. 크게 보면은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준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진장 빌어먹을 이익! 울면서 도망갑니다. 이익! 그러면서 밑에 있었던 나라였던 진이라는 나라에 합류를 해서 또 진에 들어가서 본인의 또 세력을 구축해요. 그러면서 이제 위만조선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왜 했냐? 위만조선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위만조선은 지금 위만이 어떻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그대로 먹어버렸어요.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이뤄낼 수가 있었잖아요. 맞죠? 준왕을 쫓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위만조선 이후로 고조선은 뭐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됐을까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강력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인근의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진번이랑 임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놓고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국내에 있었구나. 그리고 평양 근처에 있었던 진번과 임둔을 또 복속했던 게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에서는 안 나와요. 한국사 수능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진번 임둔을 복속하였다, 정복하였다. 이거는 심화, 한능검 심화에서는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철기를, 철제 무기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근 나라를 박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떼돈을 벌어요. 어떻게? 바로 중개 무역입니다.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벌어요. 자,
이제 중국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자 이 위만조선이요. 한나라의 중국 물건을 받아다가 밑에 진나라에 갖다 팔아요. 그리고 또 진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 중국 한나라에 갖다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진율이 개쩔어요. 떼돈을 법니다. 위만조선이 대박 흥행을 쳤던 이유가 바로 뭐다? 중개 무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위만조선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실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위만조선 내용 위만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정답 진번 임진을 복속하였다 정답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고조선이 결국엔 어떻게? 한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나라의 바로 7대 황제였던 한무제라고 얘기를 해요. 한무제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무제가 왜 공격을 했을까요? 빡치는 거예요. 아니 이 위만 이놈은 하는 것 없이 중간에 껴서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밑에 진나라에 갖다 팔고 진나라의 물건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갖다 팔아 떼돈을 버네. 그러면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무려 1년 동안 버텨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심하니까 또 알아야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승리를 못 거두니까 고조선이 완전 쫓아내지를 못하잖아요. 한나라를.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 또 충원, 뭐 조언을 가하는 신하들이 있겠죠. 이때 나서던 인물이 누구냐? 상경대부 장군 직책. 상경대부 장군 직책 중에 가장 높은 직책 상입니다. 이 조선의 상이었던 역계경. 역계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망했던 마지막 위만조선의 왕, 고조선의 왕이 누구냐면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이 나는 우거왕입니다. 이 우거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자 빡친 역계경이 이런 젠장 빌어먹을 이 밑에 또 진나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위만조선 문제가 나올 때 역계경 상이 진국으로 남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위만조선의 이야기니까요. 결국에는 이러한 내부 분열, 한나라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위만조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 네 군데 지역에 식민지 기구를 만듭니다. 물론 요동만주에도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추정상 그게 한 사군이에요. 네 개의 사군을 만드는데 뭐 한반도 내 안에서만 네 개가 있었다. 아니다 한 개는 저기 요동만주에 있었다. 라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치를 놓고요. 어쨌든 한 사군 지금으로 치면 조선 총독부처럼 식민지 기구를 네 개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고조선에는 여덟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만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하니까. 왜? 자꾸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법을 뭐 60여 개조로 늘렸다라는 게 뭐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조선의 내용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면하고 어떻게 나오냐? 1번부터 지금 8번 제시문에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나온 것들 번호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바로 제일 중요한 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8개의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고조선 8조법입니다. 이거를 한능검에서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벙금팔조라고 얘기를 해요. 금지하는 규범이에요. 8가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사실 이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조선 문제가 나올 때. 8조법이 존재하였다. 벙금팔조가 있었다. 찾으면 정답이고 클래식한 문제는 이거 조항을 다 주고 우리 당군시나 해석하는 것처럼 다음 조항에 법조항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했을 때 내용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벙금팔조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진이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상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은동진.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은동진만큼 강의를 못하는 새끼는 내가 처음 본다. 도저히 은동진 강의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칼로 어떻게? 푹푹푹푹 찌르고 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조항이 발동됩니다. 8조법이 있어요. 만약에 동진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죽인 사람도 바로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은동진의 노동력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왜? 동진이 일단 대체 불가합니다. 일단 제가 촬영을 하는 이 예문에도 예문사에는 한능검 한국사 강의가 한국사 강사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죽으면 더 이상 강의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동진 노동력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벌이 또
엄격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증거죠. 죽인 사람은 바로 죽이니까요. 그래서 아, 노동력을 아주 중시 여겼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생각하겠죠. 아, 이런 젠장 빌어먹을. 아, 운동지 수업 더럽게 못하는데 아, 죽일 순 없네. 아, 그래도 이렇게 수업 못하는 새끼는 내가 처음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저의 뺨을 착착착 왕복으로 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쌀 또는 뭐 돈 이런 것들로 저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아, 동진이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네. 그 말인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소리죠. 야, 동진이를 죽이지도 못하네. 때리지도 못하네. 근데 은동진만큼 강의 못하는 시기 내가 처음 본다.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제는 저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 사실 제일 비싼 물건이 뭐 노트북 정도? TV 정도 있겠다.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하하하하. 저의 물건을 도둑질하다 잡히게 되면 여러분은 저의 노비가 됩니다. 하하하하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 노비하기 싫은데요? 방법이 있어요. 손해배상 해야죠. 저한테 돈으로써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건 또 뭘 의미 담고 있을까요? 아, 누군가에게 은동진에게 피해를 입혔다?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 배상하잖아요.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또, 노비가 된다네? 신분제도가 있었구나. 노비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노비 되기 싫으면. 아,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금팔주 어떤 게냐면 여성들은 음란하고 편백한 짓을 하지 않는다. 즉 여성에만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고조선이 상당히 가부장적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또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드릴 게 또 뭐가 있냐면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만 해도 고조선의 영토인데 최근에는 이거를 문화범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기에 옛날에 고조선이 지배하고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땅을 막 파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옛날에 살았을 것 같아. 땅을 막 팠더니 또 나오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팠더니 없어요. 아, 여긴 아니구나.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템만 나오면 옛날에 아, 여기에 고조선이 지배를 했거나 또는 고조선의 영향이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고조선 문제 힌트로 활용되기도 해요. 정답이 되진 않지만. 그게 세 가지가 뭐냐, 아이템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총동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 제가 이렇게 하늘 높이 탁 들었던 뭐. 바로 비파형 동검이 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총동기시대 대표 아이템, 톡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던 미속리식 톡이. 그 다음에 은동진 족장 군장이 아야 죽으면 묻혔던 뭐 고인돌. 이 세 가지 아이템만 나오면 아, 예전에 고조선이 여기를 지배했겠구나 또는 고조선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고조선은 무슨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나라다? 총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모두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제 PPT로 가고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자, 단군 신화입니다. 이미 설명했던 거죠. 환인의 아들 환웅,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풍백우사 운사, 바람, 비우, 구름은, 비구름을 부르는, 아, 농경을 중시하기나 농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간은 널리 이롭가겠다? 홍익 인간 정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곰부족, 호랑이 부족, 토테미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곰은 사람이 됐대요. 호랑이 안 됐대요. 곰부족이 호랑이 부족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 그 다음에 혼인을 했대요. 요거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저기 판서로 안 잡아드렸는데 보세요. 곰부족이랑 하늘부족의 환웅이랑 결혼했잖아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부족끼리 결혼했죠. 하늘부족과 곰부족. 이걸 뭐냐면 족외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조견을 보여주는 거고 당군 왕검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죠.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이스킹 정치적 지배자, 제사와 정치를 한 놈이 하는 제정일치의 지배자가 등장했다라는 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광화도에 만이 참상단이에요. 참상단. 옛날에 당군 왕검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고요. 요게 제시문의 고조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힌트 중에 하나로 들어가긴 해요. 배경으로, 사진으로. 기원전 233년에 아사달의 도읍으로 삼았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을 공격할 정도로 강성했고 그렇지만 연나라 진짜 개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개같은 연나라의 징계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당군왕건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이 부자 상속 그 다음에 왕이 이제 관직을 만듭니다. 상경대부 장군 이거 전부 다 심화에서는 실제로 정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제 나라예요. 여기가 이게 춘추전국 시대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에 보면 연나라가 있고요. 사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루를 통째로 주기돼요. 심화에서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근데 여기 뭐 고조선을 비우고 하긴 하겠지만 연나라 공격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리고 위만조선입니다. 진안교체계 때 위만이 와서 어떻게 부자상속으로 왕이 오른 당군왕건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은 진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오픈했는데 중요한 거 이거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고 중개무역으로 떼돈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진범과 인돈을 복속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철기 무기를 바탕으로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나는 마지막 왕 우거왕 때 중국 한나라의 공격. 그런데 내분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상이 뭐냐면 위만조선의 상이라는 관직을 가졌던 역계경. 이 인물이 어떻게 럼 도망가버리고 또 이런 혼란 속에 결국 마지막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면서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 이후에 한사군 네 군데 식민지기구 그 다음에 팔조법이 60개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진번이랑 임둔 위치를 저기로 추정을 해요.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고요.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결국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만조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료를 주고 우거왕 이런 거 줬죠. 우거왕 한무제 얘기 보고 아 요거 위만조선 또는 고조선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아시고 푸셔야 됐습니다. 실제로 사료로 활용됐던 거고요. 그리고 상의 영향력 여기 보시면 상역계경 보시면 우거왕에게 조언했지만 안 받자 내려갔다 그랬죠.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되었대요. 아, 상이 그만큼 힘이 셌구나 또 보여주는 증거기도 합니다. 고조선의 문화범위 이 세 가지 아이템이 나왔다라면 아 옛날에 고조선이 여기를 어느 정도 지배를 했거나 또는 영향력을 끼쳤기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 마지막 범근팔조 뭐 팔조법인데요.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노동력을 중시 여기고 생명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이 엄격하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대요. 곡식으로. 아까 설명했잖아요. 판서했잖아요. 맞죠? 아, 곡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네.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물건 훔치면 노비가 된대요. 신분제도가 있었구나. 노비제도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 돈내. 화폐를 사용했구나. 화폐 사용. 그리고 쭉 내려가서 모든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신령을 지키고 음란하고 편박한 짓을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여자들만 이렇게 하라네? 상당히 가부장적인 나라였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심화 58이 2번인데 가나라에 보세요. 쭉 보시면 누선장군. 왠지 모르게 우거지가 생각나는 우거왕 왕검성 그 다음에 한무제. 끝났죠. 바로 고조선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걸 찾으면은 쭉쭉쭉 보시면 아는 거 정답 5번. 왕 아래 상, 경, 대부, 장군이란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위만조선 시기 때 우거왕 때 역계경이 조선상이었고요. 그리고 심화 57의 2번입니다. 보세요. 개천절. 당군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이 나라를 건국했대요. 어허. 대종교. 만의상 참성단. 아까 설명했었죠. 언급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라. 지금 여기 대종교 이야기는 나중에 일제시대에 가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쭉쭉쭉쭉 보시면 정답이 볼만한 게 여기 있네요.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범금팔조가 있었다라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